지금부터 전투를 입에 올리는 자는 내가 목을 베겠네. 알겠는가? 상공, 걸 안에 사신이 왔사옵니다. 마침 잘 됐구나. 어서 가세. 예. 께서 그대들에게 항복을 권하셨소. 고려 국왕도 이미 친조를 청하며 항복의 뜻을 전해왔소. 하니 어서 항복하시오. 예, 항복하겠습니다. 속히 항복의 표문을 지어 올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헌데 그 전에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오? 우선 거란군영에 전령부터 보내주십시오. 전령이라뇨? 지금 당장 거란군을 데려와 이 성 안에 진주시켜 주십시오. 그게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항복하는데도 절차라는 것이 있사옵니다. 배하의 군사들을 데리는 일은 모든 것이 마무리된 다음에나 청해야 하는 것이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고려의 동북면 군사들이 이곳으로 달려오고 있습니다. 뭐요? 상공,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면 모르시오. 거란의 황제 폐하께 우리 서경 관리들의 충심을 보여드리는 거요. 우린 백영처럼 거란의 황제 폐하를 기만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요. 상공! 스스로 판 무덤이요. 얄팍한 술수로 거란의 황제 폐하를 기만하려 했던 것부터가 잘못이요. 지금 대체 무슨 말들을 하는 거요? 고려 국왕의 진전은 거짓입니다. 뭐야! 바로 이자가 거란의 황제 폐하를 속인 겁니다. 어제 이곳에 들러서 분명히 그리 말했습니다. 그놈이 상공! 어쩌느냐! 당장 이자를 끌어내거라! 상공! 이게 뭐하는 짓이오? 상공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상공이 어떻게 이 서경을 버린단 말이오? 버리는 게 아니라 살리는 것이오! 왜 기경이 저지른 죄악 때문에 죄 없는 우리가 부타 죽어야 한단 말이오? 상공! 어서 모셔라. 예. 예.